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니까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문화일보에 전성균관대 교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경제학계 학회장도 하셨던 김경수 교수가 이 경제학자 입장에서 현재 한국의 문제를 한번 다룬 글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돼갈 건지 뭐 집값이 오를 건지 뭐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분들, 그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 이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빛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빛이.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채 가운데서도 가계부채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 한국 경제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에 초입을 닮은 것 같다, 진입 단계를 닮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예. 한국의 버블과 금리와 자산 버블입니다. 인구 변화 등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하고 부채가 앞으로 경제 위기를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이제 전 문용으로. 민스키 모멘트란 그런 표현을 썼네요. 민스키 모멘트. 부채가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서 가지고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을 민스키 이름들 모멘트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되네. 과도한 부채가 임계치를 통과해서 자산가치 분계와 경제위기를 일으키는 순간을 민스키 모멘트다. 이렇게 아마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예.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김경수 교수의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 공병호 TV에서도 자주 입에 오르내린 겁니다. 생산성 정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생산성 정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고 자를 수 있어야 된다.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여유 인력을 잘라낼 수 있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 대한민국이 할수 있겠냐?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파국까지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야. 생산성 정체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복원이 가능하다. 이거를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백그라운드 다른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과다한 빚과 같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도 이런 국가 가운데 하나다. 빚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부채 관리를 한국 경제는 부채와 자산 가격, 통화 정책 경로, 인구학적 변화의 측면에서 장기 침체로 진입한 시점으로 평가되는 1990년 당시 일본과 유사한 경제 여건을 공유하고 있다. 아주 탁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한국이 역동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겁니다. 뭐 그렇다, 여러분들 비가 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쿨하게 그냥 진단한 경제학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된 위험 지역에 이미 들어왔으며, 이 위험은 경기가 오르고 내리는 경기 순환 과정에서의 그런 불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거나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통상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문 칼럼이라는 것이 뭐 길게 쓸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맥락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인 핵심 메시지라는 것은 경기순환상의 호불황 정도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일하데 위험한 지역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 회사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의 금리 인상 러시가 금융과 실물부문을 이토록 빠르게 위축하는 파급효과를 초래하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어디에 있는 거아니까 이건 학자가 할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부채가 과다하게 축적됐을 때 경제가 안정상태를 벗어나 불안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이른바 민스키 모멘트를 모형으로 구현한 미 연준의 에코노미스트 이론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빛이 과다하는 건 겁니다. 빛이. 오늘 이걸 다루는 것은 일본에 비해 가지고 가계부채가 너무 큰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닌데, 야, 이 정도 차이가 나나? 이 민스키 모멘트라는 이론은 오랜 저금리 기간 끝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내놓는 소위 금리 인상 정책, 통화 긴축 정책이 물가를 잡기 이전에 먼저 금융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민스키 모멘트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빛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부 부분은 1990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작다. 지금은 일본이 뭐250% 가까이 됐죠. 이것도 뭐 45%라 하지만 이 45%가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부채일 겁니다. 이게 공기업 부채라는지 지방정부 부채 같은 걸 포함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좁은 거. 그런데 이러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 부분,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이 가계가 국내 총생산 대비 106%인데 이거는 뭐 전체 보증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일본은 68%보다 크다. 이게 90년대 장기 불황에 들어가듯 초입의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름 커죠. 가계가 이 차이는 과대한 가계 빛에서 비롯된다. 가계 빛이 지나치게 되면 가계와 기업이 상한 압력에 시달려서 소비와 투자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가 위축되는 부채 오버행이 일어난다. 더욱이 거품이 사라질 때 오버행은 더욱 심화가 된다. 1990년대에 여러분들, 일본이 불황초엽에 들어갈 때, 가계부채는 굉장히 건실했네요. 국내 총생산 대비 68%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106%인데, 여기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지 않은 거죠. 아마 이게 106%라는 것은 한 2천조 정도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다 천조를 더 하게 되면은 3천조 정도 되니까 현재 전세보증금을 합치게 되면 대개 한 150에서 160% 정도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한 2.5배 이상 된다는 겁니다. 이이 문제를 지적을 했네요. 이게 저도 아주 9 0년대 이렇게 자료를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뭐 한국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가만내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여기서 들은 것처럼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 말씀처럼 5년 1% 하락법칙, 5년 터울로 정권이 뭡니까? 계속될 때마다 성장률이 1%씩 낮아지는 겁니다. 낮은 성장률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생산성 정치에서 비롯된다. 1997년도의 외환위기 때 우리가 크게 뭘 배웠습니까? 자본이나 이런 노동과 같은 양적 투입을 증가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양적 투입에서 질적 투입,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분을 97년 외환위기 때 크게 배웠던 거죠 아시아 국가들이 그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도 양적 투입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본인들은 계속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시아 국가들 경험했던 것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겠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은 총요소생산성이고 한국의 5년 이동평균 증가율은 2021년 기준으로 1.75%인데 일본은 1990년에 2.4%인데 상당한 격차가 있다. 놀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다 생산성을 낮추는 거죠. 10명이 해야 될 것을 지금도 50명을 뽑아가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뭐죠 예. 자원을 그냥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을 관통하는 법칙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료한 겁니다. 돈을 알뜰하게 잘 쓰지 않으면 반드시 뭡니까 경제 위기를 가지고 그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돈을 알뜰하게 쓴다는 약이 뭔고 하니까, 1 0 명이 해야 될 사람은 일은 반드시 1 0 명을 해야 되고, 1 0 명이 해야 될 일은 공무원 일을 50명을 뽑아내면 40명은 뭡니까? 총 요소 생산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한국의 문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너무나 많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사 수는 계속 늘어난다. 지방 교부금이 넉넉하니까 돈, 돈 빼락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해피하다. 이게 다문고 하니까 자원을 먹는 하마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행복하죠. 나라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냥 내려앉는 겁니다. 낮은 성장률은 생산성 정치에서 비롯됐다. 이런 이야기는 또 교수님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할 만한 겁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연약한 상태란 겁니다. 일본이 장기부랑 들어갈 때,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90년대에 이런 장기부랑 들어갈 때는 한몇 년만 돈 풀면 살아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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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겠지 이렇게 해서 30년이 간 겁니다. 아베노믹스라 고 해가지고 이름한 10년 동안 돈을 죽도록 뿌렸습니다. 그럼 살아나겠지,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잘라야 될 것을 자를 수가 없고, 피를 흘려야 되고, 피를 흘릴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내려앉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반면 교사이고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왜? 일본만, 일본이 하는 것만 잘 보면 뭘안 해야 될지도 나오고 뭘 해야 될지도 다 나오는 거죠.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거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고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또, 또 뭐죠? 고세금에 그 시달리겠죠. 그게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등장해가지고 뭘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저렇게 여소 야대 전국에서 의전 행사나 열심히 하다 끝나, 안 나겠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한국은 또뭐 다른 정치 외적인 그런 문제까지 이런들 다 지금 연결됐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든 거죠. 이런 분들도 일체 그런 문제는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 생산성 제고 생산성 강화로 요약된다. 그는 정치적 저항이 심한 분야인데 그걸 뭐죠. 예. 국민들 함께 이야기하고 예.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제 골로 가니까 우리가 참좀 고통스럽더라도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자를 건 자릅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죠. 라피스 님은 그래도 일본은 해외 자산도 많아서 국가 재정은 튼튼한 편이고 돈을 많이 써서 지금 국가도 많이 허약해졌죠. 개인들은 지독하게 검수하고, 그러나 지금의 한국 공기업들과 은행들은 성과가 급지 않지라고, 예, 네,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니까, 뭐, 한국 역사가 양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일다 당하고 난 다음에 울고 불고 뭐,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건참드물려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뭐, 정치 권력이 국민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뭘 가지고 제어를 하겠습니까?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 외부 채권단에 의해서 이런 제어당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심정이라는 것이 언제하고 같은 거아니까갓 예, 30대 이러 초반에 연구소에 각 근무했을 때한 예,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이 나라는 외압에 의해 가지고 구조계획을 강행당하지 않고선 절대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여름 94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 7년도 외환위기를 당하죠. 지금 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터지고 난 다음에 뭐죠? 돈 빌려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해결하라고 해야 이런데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걸 대자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 경제학계 회장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은퇴하셨으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좀길거 아닙니까? 민스크 모먼트 과단 부채가 결국은 과단 부채가 자산가계 가락이라든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번 좋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